근데 아기를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늦게 보셔가지고 네. 그러면 조금 애벌도 힘들지 않으세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봐요? 네? 왜 안 보세요? 아우 잘 봐요. 네? 나온아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아빠 놀아줘? 너 자기 전에 놀아 안 놀아 아빠랑? 어? 말해. 아니 아빠가 아프겠어. 아빠가 아프겠어? 아빠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이한테 눈높이에 맞게 뭐 나오나 이러면서 이렇게 놀아주는 게 아니라 찌르고 툭 치고 지나가다 이렇게 건들고 가고 이러니까는 옛날에 그 개그맨 보면 김숙 씨한테 그런 장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어. 저 신호 때 저한테 했던 그런 장난을 어. 아이한테 하니까 이리 와봐 이게 아니라 김나오 이리 와 이리 와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아빠 좋아? 아빠 좋지. 항상 강압적이네 약간. 예. 아빠 좋아? 아빠 사랑해? 응. 아 하지만 에이. 심술 부리기 심술 부리기네. 아빠 좋아? 아시야. 에이. 농담하고 그래. 농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게 아빠 완전 좋지 않은데. 아시야 아시야. 에이 왜 그래 오늘따라. 수정 씨 약간 보니까 저희 남편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애정 표현이 서툴러서 애들을 보면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툭툭 치고 그게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게 애정 표현인데.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시죠? 나은이가 6살이 되니까요. 그걸 알아요. 제가 한 번은 하도 아빠 싫어, 미워 이러길래 나훈아 그거는 아빠가 네가 싫어, 싫거나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너한테 왜 그런 거 같아?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예뻐서 그런 거 같아 이러더라고.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씻을 동안은 아빠랑 노는 시간이야. 아빠랑 놀아. 그래서 항상 제가 씻는 한 3, 40분 그 시간에는요. 굉장히 재밌게 놀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많이 친밀해졌어요. 좀 애착 관계도 생긴 것 같고. 둘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나 봐요. 아니 김수영 씨 좀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어 친해지고 싶죠. 근데 뭐가 뭐 나온 양이 뭐 컴플레인을 받아요? 아빠한테 뭐가 불만지? 아 불만은 아마 그걸 거예요. 제가 힘 조절이 좀 안 돼서 아하. 너무 세게 안아주는 거. 나온 양을요? 툭툭 네. 치고. 나온아 아빠가 꽉 껴안는 거 싫어요? 어 아빠가 어떻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살살. 살살 좋겠어요. 아니 저 아내분은 그렇게 꽉 껴안습니까 지금도? 제가 안기죠. 네? 자기가 안기는데요. 근데 진짜로요. 어 그래? 네? 진짜로요. 스킨십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잘하셨네. 아니 표현 좀 그랬어요. 옛날에 잘하셨네. 잘했던데. 너도 그러지 마. 그런 얘기 부인하고. 그럼 그러지 마. 그러면 저기 딸 때문에 약간 상처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딸보다는 이제 제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슈크림 빵이 있더라고요. 그럼 배고프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먹었는데 좀 이따 아내가 그걸 찾아요. 내가 먹었어 그랬더니 아니 그 나온이 줄 건데 그걸 왜 먹냐고 막 이럴 때 아니 난 먹으면 안 되나 내 입은 맞아. 뭐 입도 아닌가. 근데 와이프는 남편이 그거 진영이 거 뭐 없어지면 나도 화나. 엄마 편이야, 엄마 편. 언니 죄송할 거. 어른들은 그냥 동네 빵집에서 이렇게 사도 애들 거는 멀리 가서 좀 좋은 재료로 유기농 빵을 산다던가 좀 사서 따로 딱 보관을 해놓는데 그거를 이제 냉장고 문 열고 먹으면 그 살도 아니, 빼야 되는 유기농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살을 빼야 돼요. 살을 빼야 되는데 또 그런 슈크림 막 이런 것도 너무 먹으니까 그런 기쁜 뜻이 있었는데. 나한테 네. 애기들 엄마들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동네 마트에서 하나 먹거든요. 저희 쌍둥이 거는 좋은 마트 가서. 그거 당연히 애기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져. 진짜 애들 같다. 나는 뭐야? 옛날하고. 저는 나는 옛날하고. 아이고 자 휘재 씨 어릴 때 휘재 씨 엄마도 휘재 씨 그렇게 키웠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서 저희... 앞으로 방수제 예. 들어간 빵 먹으려고. 네. 아니.